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최희철입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베이스 기초 연습 오늘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연습할 내용은 세줄 연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1도, 3도, 5도 이렇게 세 개의 음으로 구성된 삼화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다가 7도 음이 더 추가된 7화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화음 루트를 기준으로 루트를 C로 잡을게요. 그냥 도, 루트 C, 장삼도, 5도, 루트 3도, 5도에다가 7도를 더해주면은 그럼 바로 7화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7화음은 어떤 것이냐? 루트 C를 기준으로 7화음은 이게 바로 장7도. 그다음에 장7도에서 반음 떨어지면 단7도. 이런 울림을 가지고 있어요. 장삼화음 여기다가 장칠도 이걸 더해주면 이게 바로 메이저 세븐 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삼화음에다가 단칠도를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도미넌트 세븐 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 단삼화음 단삼화음에다가 장칠도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는 마이너 메이저 세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삼화음에다가 단칠도를 더하는 거. 단삼화음에다가 단칠도를 더하면은 요거를 우리는 마이너 세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디미니시 감삼화음이 있어요. 디미니시 화음 요거는 3도하고 5도를 반음 떨어뜨리는 건데요, 여기 이 5도를 반음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감삼화음인데 이 감삼화음에다가 단 7도를 더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요게 바로 마이너 세븐 플랫 5라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서 이 단칠도를 반음을 더 떨어뜨려요. 그래서 요거를 감칠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연주해버리면 이게 바로 디미니시 7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메이저 7 코드의 구성음 4개를 순차적으로 나열해서 5도권으로 돌면서 플레이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는 60. 하나, 둘, 셋, 넷. Flat, 그냥 B라고 할게요. E, C. 자, 이번에는 마이너 세븐 코드의 코드 톤을 5도권으로 돌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플랫, B죠.
네, 지금까지 7화음을 세 줄에서 연습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메이저 세븐, 그 다음에 도미넌트 세븐, 그리고 마이너 세븐, 그 다음에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요네 가지 폼을 모두 5도권으로 돌아가면서 연습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